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은혜 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인간의 분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누구 중심적이다? 상대방 중심. 우리 인간의 분노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인간에게 형벌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싶은 그런 분노가 아니라 그를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서 오는 분노다. 우리 인간의 분노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싶은 그런 분노다. 우리의 분노는 아주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분노는 전혀 정반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란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없애준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다.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아까 우리가 금방 본 요한 계시록 14장 7절에 본 큰 음성으로 가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 단어가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는 두려워하라.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 신약 성경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조금 달라요. 여기는, 여기도 두려워하라는 그 헬라 말의 뜻은 비슷한데, 금방 여러분이 보신 이 요한 1서에서 보신 이 두려움이라는 말의 단어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섭다. 라는 뜻이 있으면, 있다면, 금방 이 요한 계시록에서 본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에는 놀란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놀랍다, 놀란다. 여러분, 놀랄 때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들은 잘 알죠. 꼭 무서워서 놀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서도 놀라죠. 너무 뭐요? 너무 어땠어도 놀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도 엄마, 엄마!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랍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라.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라. 그러면 놀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무서운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가 울어도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놈 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참 나쁜 거야. 아시겠죠? 애가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무섭게 해서 울음을 고치겠다. 그 참 나쁜 방법이야. 그렇죠? 울음을 어떻게 해서 고치게 해야 되는데, 사랑을 줘서 고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저씨, 이놈 한다. 뭐, 더, 우리 시대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순경 잡으러 온다. 울면 순경 잡으러 온다. 예. 참, 이 문화가, 문화가. 정말 좀 차원이 낮았어요. 진짜로. 서울서도 그랬나요? 그건 우리는 이제 경상도 촌놈들이니까. 경상도 촌놈들은 그렇게 했다. 서울서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서도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랬나요? 여기서. 서울 아니에요? 정도. 그럼 경상도 촌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때는, 일제시대는 순사가 정말, 겁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두려움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돌린다.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상구 박사가 하는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상구 박사에게 놀랐다. 와, 박사님 강의 너무너무 뭐예요? 예, 감명 깊게 듣고 너무너무 놀랍고 그랬다. 박사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며 그 하나님을에게 뭐요?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하면 뭐요? 혼내줄 테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정말 웃기는 책이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그다음에 여기서 요한 1서 같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이다. 같은 사람이 썼지만은 두 다른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무서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무서움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아, 뭔가가 무서웠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잔잔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죠. 내가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무서울 거 없죠. 이제 무서울 거 없으면, 망나니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이게 문제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면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되는데, 감동하고 그분과 항상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을 떠나기가 싫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뭐예요? 망나니로 만들겠네? 그것은 참으로 그런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도 감동이 없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는 그 힘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럼 뭐 망나니 다 망나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조건적인 줄로 알고 오해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좀 무서웠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내릴까 두려웠다. 참 그 인간이란 것은 이상해요. 우리 집안에는 뭐 예수를 믿는다는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신론 집안이었어, 집안 자체가. 우리 어머니 쪽도
취미 없었고, 우리 아버님 쪽도 문제 없어. 그래서 무슨 그 하나님이 벌 준다든가 뭐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그때가 6.25 때야. 그때가 제가 나이가 7살 뭐 이런 때. 근데 그때 참 다들 못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삼촌댁이 두부 공장을 했어. 그래서 두부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이제 두부를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넣는 나무 상자가 있었어. 그 상자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놓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삼촌이 바쁘면 저를 찾아요. 찾아와서 상구야, 네가 두부를 좀 팔아줘. 삼촌 바빠서 좀 갔다 와야 돼. 그 왜 저를 부르냐 하면 제가 착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근데 삼촌은 저를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삼촌이 속은 거야. 제가 볼 때는 제가 진짜 착한 아이가 아니야. 왜냐하면 삼촌이 이제 상구는 진짜 믿을 만한 아이다. 그래서 맡겨놓으면 상구가 돈을 세벼. 근데 삼촌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훔쳤는데 삼촌이 오면 상구야 수고했다 그러고 또 돈을 좀 준다고. 그러면 그 돈 받을 때 참 미안하더라고. 그렇다고 돈 훔쳤으니까 안 받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이 왕눈깔. 왕눈깔 생각나요? 그때는 경상도선 왕눈깔이 안 그러고 소눈깔이라 그래. 소눈깔. 이런 큰 사탕이야.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천국 같았어. 그때 정말 군것질 할 거 없었거든요. 그거 넣으면 어때요? 아, 그때는 얼마나 그 단계 없었는지. 아.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내가 이 돈을 훔쳤으니까 내가 꼭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급해서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어떻게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역시 이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보세요. 얼마나 그 미신적인가. 어릴 때부터 그런 미신적인 사고가 벌써 배에 있는 거야. 왜? 우리 조상들이 다 그 무속 사회, 무속 문화, 미신적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각각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해? 그 뭐, 음식 뭐, 이렇게 콩나물 뭐, 대추 뭐, 이래가지고 사과 쪼가리 뭐, 밥 해가지고, 예? 이래 문 밖에 내놨어요. 그 대문 앞에. 예. 그 이제 누가 와서 먹는다 이거죠, 귀신이. 예. 그만큼, 그래서 집집마다 뭐 흔치 않아요. 제사 지낸 집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배운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삼촌 집에서 돈 훔쳤다 하면 벌써 뭐예요?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 나는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벌 받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옳다라고. 그러면서 두려워. 과연 어떤 벌을 내가 받을 것이냐. 그때 참 용감하기도 했죠. 벌 받아도 좋으니까 그 손눈까지 먹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면서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런 얘기는 뭐, 뭔 꿈 같은 얘기죠.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죠. 그 성경이라는 책이 바로 이런 책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기들이 뭔가 무서우면 엄마 품에 안기면 좀 덜 두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만이 이런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징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두려움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그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게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무조건적 사랑만 더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은 일종의 명령형인데, 그거를 약속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게 해 주시겠다. 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와, 너무 놀랍다. 라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내 혼자서 내가 그럼 하나님 나타나면 놀랍지도 않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란 말인가? 그건 아니지. 그거는 쇼지.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움을 느낄까? 그건 간단하죠.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뭐예요? 훨씬 더, 와, 내 생각보다 너무너무 뭐예요? 더 아름다우신 분이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더 크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와,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놀랍고 우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움을 수반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인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무슨 소릴까?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좀 실질적으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탁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뉴스타트를 여기가 아니고 저기 양양 우리 양양 언제 가나?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양양 거기 저 주전 계곡 거기 또 기똥찬 산채 비빔밥집이 있어요. 이제 갈 텐데. 거기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여러 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의 그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예원이야. 예원이. 그 예원이 아빠가 상당히 이 딸에게 상당히 엄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해로운 거는 못 먹도록 하고 상당히 그 엄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 어머님이 부산에 계셨는데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아들이 뭐, 70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걸 사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삼령 밀크 캐러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제예요. 일제, 삼령인데 그것은 이제 그 일제는 그 회사가 모리나가요. 그 모리나가 그 일본 캐러멜들이 맛이 차차 좋아요. 맛이 아주 좋아요. 고개 9개씩 딱 들어있어요. 9개씩 딱 들어있는데 그걸 꼭 2각씩 사오세요. 그게 결코 건강식은 아닙니다.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거 건강식이에요. 왜? 그거를 하나 까먹으면 그냥 모리나가 캐러멜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의 사랑을 먹거든. 그러면 그러면 유전자 켜진다고. 뉴스타트 건강식은 그런 겁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왜? 캐러멜 그 자체로는 건강식이 아닐지라도 그 캐러멜이 가지고 있는 나한테 전해주는 뭐요? 뜻이야, 뜻.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그 뜻을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 유전자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사양할 필요가 없어. 아주 얼씨구 하나,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유연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캐러멜 이거 뭐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우리 뉴스타트는 그런 거를 건강식으로 뭐예요? 쳐준다. 자, 그래서 그래서 꼭 도박 사오시는데 이제 그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는 이 간식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이 좀 땡길 때, 간식하고 싶을 때 그거 한두 개씩 꺼내서 까먹으면 딱 돼요. 딱 돼요. 뭐 위장에도 부담 줄 거 없고 그렇죠? 그런지 그러고 있는데 두각을 사오시면 항상 뭐 한 한각 또는 한각하고 뭐 두 개 뭐 이 정도밖에 못 먹는데 하루는 제가 출출해서 까먹었어 캐러멜 한 개를 까먹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드려.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예원이에요. 그래. 예원이 들어와. 그래서 들어왔어. 역시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달라요. 그 캐러멜 냄새가 났던 모양이에요. 남자애들 같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못 먹고. 아무튼 예원이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 참 좋은 냄새가 나네요. 여자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털더라고. 할아버지 뭐 먹어? 더 그럴 텐데. 할아버지 참 좋은 냄새가 나네요. 야, 그런데 모른 척 시침이 내가 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부산에서 할아버지 먹으라고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건데 사와서 할아버지 지금 하나 먹었어. 예원이도 하나 줄까? 그랬더니 그 예원이는 이거 아빠가 예원이 아빠 하도 엄해가지고 이런 거 절대 못 얻어 먹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 가서 주니까 얘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대. 할아버지 너무 너무 맛있죠. 막 울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세상에. 맨날 건강식만 했으니까. 네. 그 맛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강식은 아니니까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그 할아버지 이제 언제 또 주네. 그래서 두 밤 더 자고 두 밤 자고 할아버지 준다. 그래서 또 먹고 또 두 밤 자는 먹고. 이제 그날부터 예원이가 얼마나 착해졌는지. 할아버지 말 얼마나 잘 듣고 인사도 잘 하고. 그럼 이제 할아버지 이제 내일 밤 자면 오늘 밤 자면 내일 이제 주는 거냐고 확인도 하고 그럼 주지. 그래 가지고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세미나 끝나면서 미국으로 가서 또 세미나 해야 되니까 후닥닥 이제 짐을 빨리 싸가지고 공항으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원이가 온 거야. 짐 싸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네. 오늘 먹는 날이래. 네.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딱 두 각이 있는데 한 각은 새 거고 아직 뜯지도 않았고 한 각에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원이 줬어. 줬는데
이제 그 우리 집 사람이 그 한강 남은 거를 여보 그냥 이거 예원이 주고 가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예원이 일로 와봐. 응? 이거 한 개도 안 먹은 새건데 이거 예원이 주 예원아 이거 이것도 매일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빠한테 맡겨놓고 두 번씩 자고 나서 한 개씩 달라고 그래서 먹어. 그러면서 그 걱을 줬거든. 그러니까 막 예원이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이거를 다 주냐 이거를 지금 할아버지 미국 가버리면 이제 이거 못 먹을 텐데 미국 가면서 이 아홉 개나 들은 이 생각을 지금 얘가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할아버지 그거를 그 예원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렇죠? 이상구 박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내가 미처 상상을 뭐예요? 못했다 말이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왕사님 할아버지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영원히처럼 안다면 우리 유전자 안 켜지겠어?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 그렇게 두려워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라 그래도 뭐요? 기꺼이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되어야 그것이 참 하나님과 인간의 참다운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렇게 못 되고 자꾸 우리가 형식적이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예의를 차리려고 그러고 체면 차리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한 걸 주는데 예원이가 아니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거는 자꾸 무슨 체면 차리고 어른이 박사님이 그 한 각을 주니까 냉큼 받더라. 그러면 자기는 안 착한 것이 되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조건적인 사회에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완전히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주는 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받들어라 이 말이야. 그럼 조건적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잘 받드는 사람은 천국에 넣어줄 거고, 못 받드는 사람은 뭐예요? 안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번역 오류인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받아들이지 않. 주면, 뭐예요? 체면 차리지 말고, 왜 받아들여야지? 꼭 너희들이 무슨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응.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때 받아들일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예요? 있어. 그래서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이 뭐 사양하고 그거는 그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로 그렇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네가 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은 새로 나온 번역입니다. 번역인데, 그 옛날 번역은, 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놓는다. 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잘 받들어야 돼. 나중에 넣어주겠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의 뜻은 나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뭐요?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지 못해. 그 말일까요? 그 말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여기저기에 조건적인 생각으로 번역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상당히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체면 차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라고 해도 뭐요? 안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거는 천국이 아니다. 진짜 천국은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대가를 다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그래서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니 언제든지 뭐요? 뭐 하면서 들어가면 돼?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no means enter. enter라는 말,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 번역을 봅시다. Will never enter it.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자격을
구비해야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천국에는 들어오라 그래도 뭐요? 아, 여기는 아닌 것 같다고 안 들어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니까 예원이한테 남은 캐러멜 한 각을 주 세 각을 주면 그거 어린아이처럼 뭐요? 받고 놀래라 이 말입니다. 네? 놀래라. 와, 할아버지, 박사님 할아버지. 오, 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박사님을 일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호주에 살고 있어요. 호주에 살면서 지금 의과대학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주 멋진 여대생이 됐어.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전인가 고등학교 댕길 때 여기 봉사하러 왔어요. 뭐 사 왔게? 캐러멜 사 왔어. 박사님 캐러멜 먹으러 이제 장인 안 먹는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들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인 줄로 오해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그 사랑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세미나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참으로 놀라우신, 참 예원이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그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놀랍게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